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간단히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길게 끌거 없이 간단히 이기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히 이기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장군을 칩니다. 장군 칠때 차나 사나 먹으면요. 이거로 때리기 때문에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사로 때릴 수도 없고 차로 못 때리고요. 포로 잡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이렇게 잡으면서 장군 치면 궁이 들어가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차가 살짝 빠지면은 바로 끝납니다. 초에서는 둘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갈 데도 없고요. 여기 갈까요? 예, 이 장군을 막을 길이 없죠. 다시요. 예, 외길이 됩니다. 장군 치면 포로밖에 못 먹고요. 때리면 궁이 돌면 살짝 요만큼만 빠져도 예, 초에서는 움직일 기물이 마땅치 않죠. 그냥 포 옆에 다정히 이거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깁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간단히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